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신당을 끌어가고 있는 용불사 청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보셨을 때 2021년도에 좀 조심해야 될 띠들이나 나이가 있을까요? 20살 신사생 뱀띠, 뱀띠. 21살 몸으로 좀 친다. 학업으로 조금 올라가시는 분은 있지만 좀 주춤주춤하고 사람으로 엮여서 구설 시비가 나는 게 20살, 올해 20살 시사생 뱀띠. 19수에 들어오면서 약간 복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삼재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21는 내가 마지막 해운년, 새로 들어가는 해운년인데, 뭐 3월, 4월생들은 어떻게 보면 구설이나 인간 시비수가 나는 걸로 보이고, 이제 뭐 약간 손재 재물도 보여요. 기가 얇은 거, 기좀 닫아주셨으면 좋겠고, 10월달, 11월달을 기점으로 분명히 출행하고 뭐가가 들뜰 거예요. 내년에 좋은 듯 하지만 분명한 건 꺾여진다. 새로 시작되는 해운년이겠지만 좋아 보이지만 삼재하고 맞물리면서 좋은 운보다는 나쁜 게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때문에 사람을 나는 조심해야. 그래야 돈, 인간, 시비, 구설, 여기에 나쁘게 말하면 관제. 여자애들은 연애운이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치고받고 싸워서 찢어지는 형국이다. 갈라쓰게 돼 있어요. 눈물이 많이 흐르는 여자 신사생들. 이제 갓 새내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분명히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얼마 못 가서 자꾸 헤어지고 시비 구설이 나고 인연이 찢어지는 해운년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는 수가 크게 별거 아닌 걸로 큰 시비 다툼이 들어오는 것 같아. 좋기도 하겠지만 자중자애를 하면 요런 것들이 평으로 넘어갈 수 있다. 24세 소띠 정축생. 좀 젊은 분들이네. 이번엔 젊은 사람들. 정축생 소띠들이 내년에 직장의 변동이 이동수도 보여.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궁뎅이가 들썩들썩 할 거야. 좀 좋은 게 들어오면서 여자애들도 보면은 이제 연애바람이 좀 친다. 내년에 이제 운으로 봤을 땐 젊은 사람들은 가장 관건이 연애잖아. 막 뭐가가 발동이 돼서 막 급하게 나이 사람 좋아, 저 사람 좋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바람이 환란이 치듯이 여자든 남자든 조금 인연자들이 깊이 깊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섣부른 짓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무엇인가가 이제 직장의 운도 내년에는 분명히 들어올 거라. 내년에 소띠들이 날삼재 들어가면서 분명히 운도 같이 들어오지만 좋은 운보단 조금 약간 나쁜 게 미리 먼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직장의 운보다는 그냥 조금 나가지 말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냥 자숙하고 가라. 만약에 직장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밑으로 한 단계를 낮춰서 가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자리는 내가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운이 들어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운의 문이 30%밖에 안 열렸어요. 무조건 25이라 그래서 운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내면 조금, 어렵고. 그렇죠. 들어오고 있는 30%의 문밖에 안 열렸기 때문에 되는 것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조금 자숙하고, 연애는 조금 부는 바람 삼가해 주셔라. 그래야 관제든 시비든 요것도 같이 꺾고 넘어갈 수 있다. 돈 조심하세요. 분명히 내 지갑 털리는 해운년이 24살, 올해 24살이죠. 소띠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